작성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씨. 큰일 났네. 저희 센터에 온 친구들 셋 다 만족스럽고요. 한 뭐 70%? 나머지 30%는 이제 저희가 채워서 100%를 만들어야죠. 우승 경쟁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제일 가까운 게 상윤 선수인데, 상윤 선수를 제외하고 팀이 민기 선수가 아마 제일 발전할 것 같아요. 타 팀의 선수들보다. 왜냐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할 거니까. 선수들 순인데. 네. 좀 낮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12명에서는 뭐 6등 유환일 선수? 그 모델인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보다 좀 잘한 것 같은데. 2등인가? 잘 모르겠네요. 3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루안이 자기는 상대하는 것 같다. 아, 루안 잘하죠. 제가 봤을 때 한 6등 위로는 좀 올라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보다는 아니다. 2차 드래프트에 갔어요. 종합 순위가 꽤 높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 이제 기량을 잘 못 보여준 것도 있는데, 제가 그때 긴장을 많이 해서 제 모든 걸 다 못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훈련은 막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막 질질 안 끌 거고, 파이널 가면 1대1로 승부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1대1 할 때 상대방을 가장 손쉽게 제압하고 손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줄 거고,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무겁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알았지? 네. 제일 간단한 거 먼저 해볼 건데, 몸 부딪혀서 피니쉬 하는 거야. 파워 피니쉬 해볼 건데, 드리블은 두 번 칠 거야. 한 번에서 바디 컨택. 근데 여기서 쉽게 볼 잡아가지고 넘어가면서 슛 쏘면은 이거는 그냥 쟤네한테 우승 주는 거나 다름없어. 계속해서 파울 유도할 거고 우리가 더 유리한 지점까지 갈 거야. 드리블 한 번에서 컨택 됐어. 볼 안 잡고 한 번 더 뽕! 밀어서 공간 만들고 피니쉬 할 거야. 여기서 피니쉬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동작을 하면은 이제 잡혀가지고 또 다시 어려운 슛 쏘겠지, 그치? 예. 와. 와. 굿. 나이스. 바로 할까? 원, 투, 굿. 고. 원, 투, 굿. 봐봐, 민기야. 드리블이랑 스텝이랑 동시에 해야지 내가 힘을 빡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조금 오버해서 설명하면, 스텝이랑 볼이랑 같이, 원, 투, 같이 힘이 실릴 수 있게. 오케이? 민기라는 친구는 그 단체방에서도 혼자 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막 해주고 있어요. 그 몰라서 못하는 거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이 변화된 모습 보이지 않을까요? 와, 뻥! 그렇지, 굿! 나이스! 핸들 제꼈어. 수비 쫓아와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또 도망가는 슛 하면 우리 기권하고 상금 여기다 주는. 오른발 왼발에 점프 떠서 공중에서 미는 거 버텨서 엔드원 마무리. 오케이? 렛츠 고. 오우. 봐봐. 얘한테 네. 의식해서 가지 말고 그냥 내 점프 할게. 내 점프. 렛츠 굿 굿 굿. 그렇지. 이거 엔드원 굿 굿 굿. 그렇지. 굿 굿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굿! 그 못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성장시키지 않아요. 계속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칭찬해주고 못한 부분도 더 잘할 수 있게 유도하는 멘트나 훈련 방법들을,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 왼손도 마찬가지. 내가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마. 왜냐면 오른쪽 가서 범프하고 오른쪽 팔이 멀어져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슛이거든? 스스로 불안할 수도 있지만 공간만 잘 만든다면 훨씬 더 편하게 슛 쏠 수 있어. 그치? 고! 굿! 나이스! 굿! 10개! 10개! 오케이! 샷! 아, 밀어야 돼! 에이! 집중! 오케이! 잡고! 셋! 샷! 아우! 네! 고마워!
아니, 끝내 끝내. 으쌰. 에이. 프리드로 프리드로. 오. 내가 죽겠네. 아. 뭔가 정말 오랜만에 지금 프로가 시즌 중이어서 프로 선수들이 오진 않고 근데 오랜만에 트레이닝 다운 트레이닝을 하면서 서로 호흡이 너무 좋아서 우리들 호흡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우리들 호흡에? 이번에 그냥 마주보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방향전환해서 피니쉬 할 거야. 두 번째 드리블에 이렇게 뻗으면 오펜스 파울이겠지만 뿜 쳐서 이 팔, 이 팔이랑 내 가슴으로 수비를 밀어넣고 공간을 만들 거야. 근데 힘쓰고 공간 잘 만드는 순간 보통 엘리트 선수들한테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는데 취미로 농구를 즐기는 친구들한테 나오는 거는 잘 만들어 놓고 아! 이런 거 안 돼. 무조건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굿! 굿! 나이스! 밀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굿! 집어넣어! 아이고 안돼! 하윤아 집어넣어서 돈 가져가야지! 집어넣어! 그렇지.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해. 끝까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놓친 게 좀 아쉽습니다. 전 그냥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상윤 선수는 아무래도 조금 스피드는 있지만 그 요령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뭐 드라이브 치고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조금 알려주면 워낙 뭐 재능 있는 선수니까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격이든 수비든 훈련을 해야 돼. 우리가 나가면서 슛 체크하고 또 따라가는 수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1대1 시작했을 때 볼 주고 수비하는 연습 뒤로 쳐지면서 백스텝 밟고 백스텝 루프다 스틸할 수 있는 연습을 할 거고 병호 코치가 설명해 줄 거야. 제가 좀 수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아, 수비. 수비. 제가 우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수비인 것 같아요. 12명 중에 공격에서는 안 밀릴 것 같은데 힘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포스트업 치면은 한 골 파울. 그게 제 걱정인데 아 우승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큰일났네. 다 70kg 그 관절이었고 그 검증맨들하고 1대1 할 때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오버를 해 그 상황에 대처할 때 디펜스가 다 양쪽 다 막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쪽 다 막아서 하면 막기가 힘들단 말이야. 상대가 대부분 뭐냐 오른답이지. 네. 우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잘라줄 거야. 왼쪽으로 자르고 백스텝 연습을 할 거야. 약간 공간을 떨어져야 돼. 이렇게 떨어지고 이 스텝 오른쪽 스텝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왼쪽 아예 주는 것도 아니야. 단 절대 오른쪽을 안 줄 거야. 열어놓고 들어가 펌프 그럼 또 들어오지. 백스텝 방향전하면 사이드 스텝에서 크로스 스텝 밟아서 여기서 정면. 알겠지? 다시 여기서 펌프 백스텝 백스텝 다시 사이드 스텝 크로스 스텝에서 볼까지 치는 걸로. 알겠지? 오 나 지금 닭살 돋았어. 오 선수들이 알아듣게끔 중요한 포인트들을 레슨 해줬는데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와 씨, 너무 잘하는데? 한 번 다시 하나 백스텝 다시 크로스 하나 둘 스텝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안돼 안돼 스탑 팀이 같은 경우는 외소하다 보니까 약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좀 잡아주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야 팀이는 이렇게 닫을 거야. 또 쳐봐 이쪽으로 이렇게 닫을 거야 또. 그렇지 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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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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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텝 백스텝 그렇지 멈췄을 때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얘가 스탑 했지. 왼쪽으로 들어가다가 잘 안 뜨고 스탑 많이 하잖아. 돌아서도 슛 쏘려고. 멈춘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 쏴야지. 쏴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자, 들어가서 스탑 했어. 오케이, 볼. 여기서 이렇게 이 다리로. 아. 이 스텝 축발 있지? 이 스텝을 이렇게 할 거. 못 움직이게. 자, 여기서 밀어봐. 이거 왼쪽 보려고 말이야. 알겠지? 어, 진짜, 언제 와, 2년만 하는 것 같다, 이거. 피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자, 멈춰, 그렇지. 오케이, 또. 그치, 그치. 또, 그렇지. 고든볼러 그, 처음 이상근 선수랑 1대1 했거든요. 에이, 가을. 1대1? 오케이. 1대1, 5점. 오케이, 오케이. 안 남은 친구, 가위바위보. 말했잖아. 7대0으로 이겼는데, 저보다 많이 올라 높아서 좀. 아, 그래서 제가 팀이랑 1대1 그냥 할 때 7대0으로 졌거든요. 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1대1 하고 준이랑 형 뭐 다른 사람 아니야? 잘했었죠? 와, 1대1 할 때 다른 사람이었어. 잘했지 않았어? 어, 잘했어. 그래갖고 팀이 잘해요. 아, 저 좀 하다가 계속 안 들어가고 계속 먹히니까 진지하게 했는데 이게 괜찮았어요. 또 그렇지. 우리는 잘했어 팀이. 우리는 페이크에 절대 안 들 거야. 차라리 슛을 줘도 이 페이크에 떠가지고 언더슛 주지 마시라고. 절대 그 페이크에 뜨면 안 돼. 그렇지. 다리. 그렇지. 괜찮아. 근데 몸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은 슛 쏠 때 파울 나온단 말이야. 여기 부딪히면 딱 잡고 가운데에서. 저기까지 그냥 들어가고 저기서는 너네가 라이브로 해봐. 대신 수비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1대1이야. 그렇지 굿. 들어가. 쏙. 그렇지 굿. 아, 이거 주면 안 돼? 자, 이 상현아 한 번만 더 해줘.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어떻게 돼? 내가 어디로 가라 했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알겠어? 여기서 근데 이렇게 밀면 안 돼? 딱 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잡으면. 다시 끝까지 이렇게. 그렇지. 좋아. 스톱. 알았어. 민규야, 봐봐. 얘 돌았는데 이거 한 발로 쫓아가기 힘들잖아. 그럼 크로스 스텝. 해봐 이거 한번. 내가 스핀 돌게. 돌았어. 멈추. 그렇지. 아무래도 뭐 민기 친구가 마지막 이제 2차 드래프트에서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보였어요. 훈련할 때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표정 그런 것들이. 이걸 좀 바꾸려면은 저희랑 대화도 하고 아무래도 자신감을 좀 많이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가리. 오. 저는 제가 부족한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또 제가 더 모르고 배우고 싶은 거를 더 물어보면서 더 열심히 임하고 싶습니다. 굿, 굿, 좋아. 그렇지. 슉! 그렇지. 나이스. 아, 민규도 잘했는데 상현이 잘했어. 볼 주고 나서 위치 잡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을 거야. 자, 왼쪽도 열리지도 않았지. 그리고 오른쪽은 닫아주는 거야. 볼 줬어. 맞춰서 이제 여기서 주고. 그렇지. 근데 이게 여기서 주고 이렇게 나가면은 바로 뚫린단 말이야. 스텝으로 쪼 스텝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갈 거야. 그렇지. 좀 더. 그렇지. 굿. 한 번씩 더. 왼발 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좋았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수비는 기본적으로 이틀 가지고 계속 연습할 거야. 그리고 공격은 오늘 몸 쓰는 거 연습했지만 이제 드리블해서 공간 만드는 것도 할 거고 슈팅 훈련도 할 거고 너희 훈련 태도나 집중력 보니까 우리는 우승 경쟁이 충분히 가능해. 원, 투, 쓰리. 파이팅! 이상한데. 솔직히 말하자면요, 저희가 저희랑 색깔 맞을
맞는 선수들 몇 친구를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 세 명이 진짜 열심히 할 것 같고, 선수 생활하면서도 언더독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자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승 후보 친구들 데리고 있었으면은 오히려 불안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사실 I'm really excited for this opportunity. I think we can really show a lot. 그러니까 우리 뭐 선수 때 이렇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약간 너무 상대편을 생각하면 부담도 가지고, 근데 약간 자기 잘하는 게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어떤 선수 우승 후보가 아니 이 센터가 뭐 하는지 너무 그쪽에 집중하면 에너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한 달이 짧은 기간이라서 막 동작 엄청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그냥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동작들 그런 걸 많이 포커스해서 연습할 예정입니다. 선수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Today we prepared shoes for the kids because well, we're gonna kind of have like a game and then tell them that hey, the winner gets shoes. And then we prepared something, team shoes for all the kids. Because one thing that when I was a player, I always thought about, if I look good, I'll play good. So if I like my shoes, I like the color, I like my shorts, I like my tights, I feel more comfortable in clothes I like. So hopefully we'll shoes will help them play better. 08년생이요. 지금은 만 15세인데 생일 지나면 만 16세. 이거 마이크예요, 이거? 자기소개서 보니까 밴드부 부장이에요. 네. 밴드 할 때는 피아노로 하는데 악기 여러 가지 다 다룰 수 있거든요. 농구보다 음악을 좀 더 잘하는? 네. 네, 티셔츠도 반도 티셔츠인가요? 농구화는 없었어요. 농구화는 아, 네. 빌렸죠. 맞아요. 일이 있어서 새벽부터 딴 곳에 있다가 급하게 바로 여기로 온 거였어가지고. 신장이 제일 커요. 네. 근데 몸무게가 두 번째로 가벼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억지로라도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고 있고 먹는 것도 줄이고 있어서 조만간 더 빠질 것 같아요. 음악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이든이요? 저 그냥 비트. 오. 드래프트 할 때 선택 못 받아서 봤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집 가고 싶다 이 생각만 들었는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작은 고추가 맵다. 각오해. 아, 지겨운 공부. 요즘 너만 몰라.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갈 땐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세 명 다 선택을 못 받은 선수들이잖아. 다른 센터들한테. 우리한테만 선택받은 선수들이니까 일단 첫째, 언더독 마인드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우리는 너네들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서 뽑은 거야. 다른 센터들 그리고 많은 분들 보여줬으면 좋겠고, 항상 자신 있게 열심히 하고 진짜 그냥 영어로 You gotta play like a dog. 진짜 개처럼 해, 진짜로. 다들 공 하나씩. 자세 낮춰서 20번. A는 wide in your feet, wide base. 킬 드리블이라고 어깨까지 세 번, 둘, 세 한 다음에 한 번에 죽일 거야. 개 살리고 이게 하나, 3세트씩. 자, ready, go. 이렇게 걸어가면서 원, 자. 레디 고! 땡길 때 빠르게! 와우.
아무래도 동준이가 잘 따라올 것 같아요. 왜냐면 I think he's also like a sponge. Like he's ready to learn and he works really hard. 되게 중학생 안 같아요. 지금은 수비 연습할 건데 너네들이 포스트 수비할 거야. 네. 우리가 공격해 줄 거고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거고 봐봐. 너 포스트 아니지? 네. 원래는 페인트 안에서는 근데 우리 다 빅맨이 되는 거야. 네. 우리가 가드에서 가든데 이렇게 돌파하잖아. 돌파한 다음에 공 픽업했어. 그럼 우리 지금부터 포스트 수비 공격 수비 다 되는 거야. 오히려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올 거야. 시합에서. 오케이. 근데 하나. 잠깐만. Aiden, come back. You're playing defense on him right here like this, okay? 다들 봐봐. How are you playing defense on him? That's not how you're playing. Aiden 방금 수비했는데 이렇게 됐어. Okay? 이렇게 되면 공격 쪽에 좀 쉬워. Take your leg. 다리가 여기서 붙여야 돼. 힘이 좀 생겨. 여기서 힘이 없잖아. 밸런스 없고. Make sure you get your balance. 밸런스 제일 중요해. 특히 포스트비 있을 때. Better. 점프하지 마. 동준, 막을 수 있어? 왜 점프해? 굿, 좋아. 오케이, 이번에는 너네들이 공격할 건데 네. 우리가 수비해주고 무조건 레이업. 레이업으로 해야 돼. 레이업만. 오케이, all layups.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펌프, 컨택트 입으로 만든 경우가 진짜 유리해. 오케이, 5점 내기. 굿, 오, 오, 오케이. 나이스, 좋아. 하늘 1점, 괜찮아? 네, 괜찮죠. 커피 나가지고 저 화장실 갔다 왔대요. 어? 네, 커피 나가지고. 안. 이제 원래 좀 선천적으로 커피가 많이 나는 코여가지고. 그. 굿. 아우. 잘해. 네. 굿무. 너무 나이스. 굿무. 나이스, 에이든. That's a good move. Good, with attack. Good. Good, Aiden, good. Very good, very good. Attack. Hey! You got four. Very nice, Aiden, very nice. 몇, 잠깐만, 몇 점이야? 굿, 오케이. 이번에 우리 풀코트로 1대1. 네, 수비가 다섯 번에 스톱해야 돼. 계속 연속 멈추지 않고. 수비 계속. 연습이야. 넷. 어? 올코트 수비하는 게 제일 빡셌어요. 풀코트로 다섯 개 막는 거. 수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 수비는 언제 해도 적응 안 되는 것 같아서. 오케이. 하면서 힘들어질 거야. 네. 오케이? 포기하는 모습 보기 싫어. 네. 계속해. 파이팅! 도중 파이팅! 하나 go in attack good
일단은 동준이는 수비에 조금 마음은 있는데 약간 제일 어린 친구라서 신체 조건으로 잘 안 따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페이크에 잘 속거나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극복해야 되고. 고마워 오준. 발 움직여 발. 다솔. 야 애들아 잘 들어봐. 만약에 네가 힘들면 상대편도 힘들지. 그치? 네. 만약에 공격자가 수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 네, 힘 빠졌구나.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나도 힘들고 이쪽도 힘들고 내가 여기서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 공격이 지지라. 그게 좋은 팀메이트예요. 우리 지금 1대1 대회하고 있지만 이게 팀 운동이야. 여기서 서로 상대를 제대로 해줘야지 제대로 준비되고 대회 나가서 제대로 하고. 몇번 선수 때 나도 힘들어서 사쿼터 어떻게 뛰어? 다리가 힘들고. 근데 이 모습을 표정 이렇게 나와서 상대편은 야 이 새끼는 진짜 안 힘들어? 나도 힘드네. 어떻게? 안 힘든 척. 응? 그게 돼야지. 우리도 뭐 보디 랭귀지 약간 만약에 슛 안 들어갔다 약간 이런 모습을 그거만 조금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그거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바디 랭귀지 몇 개 나왔었어요. 안 좋은 바디. 경기 중에 되게 중요한. 아 엄청 중요하죠. 상대방이 바디 랭귀지 안 좋은 거 보이면은 그러면은 아 쟤 말렸다. 그럼 더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바디 랭귀지 안 좋으면은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거에 집중 포커스가 아예 멘탈이 나간 거랑 비슷한 거죠. 네. Let's go. 하나. 동준아 네. 다섯. 어 뭐야? 오, 끝. 화인일이 약간 몸이 좀 좋은 거예요. 약간 발이 좀 길고 블로킹 많이 뭐 했고 약간 샷 블로킹 타이밍 좀 좋아요. 그러면 수비가 좀 디테일적으로 그 몸이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알면 진짜 잘 할 수 있어요. 화인일 선수를 저희만 뽑았던 게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첫 드립을 본 다음에 아 가능성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환일이 데리고 오려고 경쟁 붙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도 안 붙으니까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환일이가 많이 보여줄 그렇죠. 것 같아요 이 대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똑같이 하면서 그냥 레이업 없이 점슛만. 네. 공격 메이드 하면 계속 하는 거고 이번에는 공격이 특적 다섯 개 점퍼 메이드 해야지 승. 이거 마지막 훈련인데 근데 최대한 안에 있는 그 에너지 이번에 다 써야 돼. 우리 좀 특별한 뭐 준비했지 않았어? 특별한 거 준비했는데 일단 내기야. 너네들끼리 내기. 우승하는 사람이 우리랑 같이 뭐 매점 가서 신발, 운동화 사줄 거야. 그래서 안 좋아? 야. 어? 네. 오케이. 잠깐만 규칙이 뭐야? 점샷 그치? 근데 수비는 왜 압박 안 해? 왜 압박 안 해?
레이업 없어. 압박, 압박 수비하고 그리고 공격 입장. 우리 여기에서 레이업 했어야 됐어. 맨 처음에. 그치? 맨 처음에 레이업만 했어야 됐어. 뭐라고 했어? 어떻게 공격해야 돼? 펌프. 여기서는 펌프 왜 안 해? 너랑 나랑 이렇게 공간 있는데 블록 해봐. 블록 당하지. 블록 안 당하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도 the same thing to him, Aiden. Do the same thing to him. 몇 점?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Nice, Aiden. Good job, Aiden. Good change of pace. Make better contact. Oh. 잠깐만. 슛 안 들어가고 수비도 안 하고 걸어가면서 막 보고 슛 던지고 편하게 이거 운동 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진짜 대회 나갈 때 이런 모습을 뭐 나올 수 있어? 그냥 걸어가면서 수비 없이 그냥 이렇게 던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최대한 있는 에너지가 다 써, 여기. 응? 얘들아, 대회 나가서 이거보다 더 힘들 거야. 더 지칠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힘들어서 포기하면은 대회 가서 더 안 좋은 모습 보여줄 거야. 오케이? 코치님들이 하나하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딱 짚어줘서 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제일 자신이 있는 위치 무조건 가는 거야. 내가 선수대 45 무조건. 힘들 때 여기서 아무거나 만약에 다리 안 나오면 여기서 백보드 때리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니네들은 계속 똑같이 여기서 안 들어가. 계속 안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냥 지는 거야? 제일 자신 있는 위치 가. 가야 돼, 무조건. 만약에 너는 여기서 플럽 이쪽 해. 계속 안 들어가면 뭐 다른 거 해. 이렇게 해야지 진짜 한 게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우승 후보도 아닌데 열심히 안 하면은 그냥 답이 없죠. 네. 배를 좋아 괜찮아. Hey, that's the best one. Yeah, that was great. Oh, let's go. 좋아 집중하자. 예스! Yes. 다 4점이야! 다 4점! 여기가 좋아! Let's go! 누가 더 원해? 에이! 거의 마지막 이때일 할 때 에이든이 몇 점 있어서 나 기억 안 나지만 갑자기 눈빛이 좀 돌아가서 좀 바뀌었고 집중했고 마무리 잘했고 우승까지 했잖아요. 그거 좀 되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을 때 그때 우리 풀코트 훈련 했잖아요. 얘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숨 못 쉬고 회복 잘 안 됐고 근데 그거 보면 야, 승부의 근점이 있구나. 그럼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거는 제가 계속 수비를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근데 그때 코치님이 막 포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살짝 발에 불 붙이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So what did you do? Like that, Aiden. Way to fight back. Way to fight back. 진짜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 너무 좋았고 팀 훈련하는 모습도 그냥 좋았고 우리가 사실 서프라이즈가 하나씩 다 준비했습니다.
아, 저 신발 없었는데 저 지금 이거 빵꾸 난 거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제 와. 버려. 이거 다 버려야 돼. 아, 이제 버려야겠다 이거. 아. 어때? 괜찮아? 프로 언박서해. 자, 자 프리즘 하면 훅스. 프리즘 훅스! 수고했어, 수고했어. 우리 그때 드래프트 볼 때 진짜 우리 생각했던 거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포텐셜이 like what we're seeing from these kids, like we hoped that we would see today, and then a lot of those things we saw. So I'm very very happy, very excited. 되게 힘든 훈련이었어요, 진짜로. 힘든 훈련이었는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만약에 저희가 똑같은 훈련했으면 진짜 지쳤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너무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가서 되게 고맙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좀 안 봐요. 1대1은 다른 게 없어.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 컨택을 해야지. 이겨내야 돼. 그렇지. 스킬 같으면 더 잘한다는 거야?